어이. 일본 가고시마. 그곳에 비거리로 승부하는 대결 롱드라이브 재팬 일본 장타대회가 열렸다. 파워풀한 스윙과 막강한 비거리. 장타하면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유일한 한국 선수 4인 장타자들이 떴다. 괜찮은데 여기 문제가 바람이 보니까. 장타하면 빼놓을 수 없는 승부사 김경구. 나이스. 코리아 파워 묵직한 장타자 김홍식. 유쾌한 장타계의 악동 김유근. 무시무시한 헤드스피드 열정막내 엄성용 선수까지. 됐다. 장타계의 한 획을 그을 그들의 스토리 지금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타자들의 MC를 맡은 개그맨 김시덕, 이재훈입니다. 아, 오늘 특별한 분들 모시고 함께 방송을 하는 영광을 네. 가지게 됐습니다. 네. 이분들을 딱 세 글자로 표현하자면 네. 장타자. 장타자. 멀리 치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아, 장타자들 보면 전라도 사투리로 어떻게 표현하세요? 딱 멀리 쳤다. 그러면 몇연당을 그렇게 멀리 쳐본다냐. 시잘데기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배 아프니까. 경상도에서는 장타자를 뭐라고 합니까? 경상도들은 딱 치면 아 이대호 아이가 이대호예요 그냥. 아, 멀리 치시니까. 멀리 치면 무조건 이대호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감이 좀 오는데 자 우리 형 빨리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까요? 네, 아, 딱 보시면 포스가 일단 아 어깨 보십시오. 야 가슴 보십시오. 일단 다 튀어나와 있어요. 다 튀어나와 있어. 다 튀어나와 있어.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들 키우셨습니까? 네, 네 분의 장타자들 모셨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각자 자기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장타자 엄성윤입니다. 아, 대전에서. 대전. 아, 우리 충청도를 대표해서 나오셨고요. 아,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요. 왜 웃기지? 아, 어디라고요? 어디라고? 아, 서울. 아,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본인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야. 한국말, 한국말 잘합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말 네. 잘하고요. 네. 서울에 있습니다. 김현구라고 합니다. 네. 우리 수도권 대표 김현구. 네. 서울 남자.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부산합니다. 부산에 김유근으로 갑니다. 아, 부산 아닙니까? 직하네요, 아, 딱 일단 보면 이대호 아이가. 아, 네. 자, 이어서. 네. 안녕하세요. 김홍식 프로라고 합니다. 저도 서울에서 같이 장타를 이끌고 있습니다. 어, 고향은? 고향이? 고향은 전라도입니다. 아, 은능은 싸기싸기 말을 했어야지. 전라도니, 전라도 어디요? 전라도 어디? 전라도 임자동이다, 형님. 아, 그냥 형님 나와버린 거 말이야. 나와버리죠. 팔도 장타자 대표분들 다 모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팔도에서 네. 충청도 아, 예. 수도권, 네. 수도권, 서울, 수도권, 네. 경상도, 전라도 네. 팔도의 장타자들 다 이렇게 모셔봤는데 이분들이 뭐 골프 장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아. 장타계에서 너무 유명한 분들이라서 골프계에서 그럼요. 이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장타의 매력이 뭔가요? 빠른 시간 내에 승부가 나고 하는 그런 짧은 경기라 가지고 무례하지 않나요? 한 경기가 3분 혹은 2분 30초. 아, 본인이 수행하는 시간이. 네네네. 이제 그 안에 뭐 내가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쏟아부을 수 있으니까 뭐 상당히 매력 넘치고 좀 다이나믹한 시합이죠. 저는 좀 정확도를 좀 더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라 그런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장타의 매력을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네. 네. 여기 계신 분하고 저하고는 약간의 공감대가 있을 거예요. 예. 아, 네. 멀리 치는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딱 티박스 위에 올라가서 쳤는데 동반자들이 우와 할 때 그 쾌가 그거 아시죠? 아 그리고 또 동반자들이 항상 보여달라고 요구해요. 티박스에 올라가면 야 원원 한번 보여줘 이런 요구를 해요. 그런 거에 대한 공감도 있지 않으세요? 아유 확실히 있죠. 동반자들 반응이 어때요? 예 그 일단은 공을 빵 치는 순간 야, 장타자 맞나 이러거든요. 근데 예, 가보면 아. 가보면 이렇게 야, 니 공이 저까지 갔나? 아~ 니 공이 왜 저리 멀리 갔나? 니 살살 갖다 대던데? 예, 그게 저의 장점이지 않나? 연기하신 거네? 어, 그게 저의 장점이지 않나? 아, 싶습니다. 부산 아이가. 아~ 근데 정확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뭐 몇 번에 한 번은 꼭 오비가 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확도가 10번 쳐서 몇 번? 10번 치면은 한 40%? 4번 정도? 살아요, 죽어요? 사는 게. 아, 그러면. 와. 아, 너무 무모한 짓 아닌가요? 6번을. 장타대회 룰로 따지면, 성적이 되게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편이죠. 왜냐면, 예. 그 6개든 8개든 그 안에 한 개만 살고 최고 기록만 남으면 되니까. 근데 필드에서는 사실 안 어울리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예. 필드에 나가잖아요. 네. 손님들이 많으면 밀리잖아요. 네. 앞으로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좀 힘들어요. 힘들죠. 왜냐하면 아 그러겠다. 캐디분들이 사람... 신호를 줘야 치잖아요. 네, 네. 오너를 바꾸는 거죠.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왜냐면 그 전에 버디를 했지만 먼저 치세요. 먼저 치세요. 아~ 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치는 거죠. 그러네. 아니 그리고 뭐 워낙 유명하신 장타계에서 유명하시지만 우리 캐디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라운딩 하다 보면 자 이제 손님 치십시오. 아 좀 이따 칠게요. 아 치셔도 됩니다. 지금 다 가셔. 지금 이제 그린 들어갔으니까 치셔도 됩니다. 아 좀 이따. 아 지금 사정 있어서 그래요. 아 지금 치세요. 치세요. 안 된다니까요. 아 치세요. 지금 뒤에 밀릴까 치세요. 아 진짜 진짜 친다. 아 진짜 진짜. 골! 이런 경우 진짜 있어요. 네. 진짜 많아요. 진짜로? 저희는 저희 네. 진짜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쳤는데. 앞사람 그린에서 퍼팅하고 있는데 엉덩이로 맞춰버린 거예요. 진짜로? 아, 저 진짜로? 90도 인자였어요. 아, 쫓아가. 근데 이제 그늘집에 갔는데 거기서 박수 쳐주시더라고요. 아, 어른이 멋있다고. 그렇죠. 그분들도 엉덩이 이렇게 맞을 확률이 엉덩이 뭐 번개 맞을 확률 이상으로 본인들을 밝히셔야겠네. 340m 훌쩍 넘기시는 분들인데 초반에는 뭐 3번 아이언이나 우드 이런 걸로 알려줘요. 내가 이만큼 무언으로 그리고 캐디한테 꼭 얘기를 해주죠. 툭 쳤다고. 아 무언. 네. 그래서 한 250m 쳐주고 제가 이제 드라이버를 쳐도 되겠냐고 물어보면 캐디님이 이제 상황 파악을 해주세요. 근데 죄송한데 정말 이렇게 막 듣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세 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제 눈을 보는 게 있으니까 정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죄송해요 한 번만 좀 일어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진짜 죄송해요 제가 지금 가마가 좀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죄송해요 진짜 진짜 맞으신 거죠? 아 예 아 지금 빨리 어떻게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김영구 선수는 인터넷상에서 흰나바라는 닉네임으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장타 레슨을 많이 하셨던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정확도를 요하는 그 선수들 많이 알다 보니까 장타 쪽엔 아직 오늘 많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사람을 좀 못 믿긴 합니다. 예, 우리 죄송합니다. 성함이 김영구 선수. 아, 우리 김영구 네. 김영구 선수뿐만이 아니라 제가 얘도 아직까지 잘 못 믿고 있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김재훈 씨. 잠깐만요. 예. 외국에서는 정말 많은 장타 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또 맞아요. 일본에 다녀오셨다면서. 가고시마에 장타 대회를 또 다녀오셨습니다. 궁금합니다. 성적이 궁금합니다. 표정들은 되게 밝으신데 어떤 성적을 내고 왔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이제 이거 이제 그만 털고 네.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타 대회 보면서 진짜 저도 장타의 매력에 한번 흠뻑 빠져볼 기회인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이분들이 얼만큼 장타의 매력에 푹 빠져 있고 또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줄지 한번 불씨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못 믿죠. 멀리 칠 것 같은 거. 봐야죠. 이제 봐야죠. 봐야지. 아 저기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장타 대회 나오신 네, 분들. 난 아이고. 아유 일본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했어요. 유명한 일본 선수입니다. 정말 유명. 아 일본에서 팔뚝이. 오노 토요나가사. 티러리. 일본에 이제 큰 협회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약간 그 선수의 좀 초청으로 처음으로 이제 와보게 됐어요. 좀 어렵게 기회를 줘가지고 사실은 이 기회를 준 것도 그 일정을 대회를 남겨놓고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기회가 줘가지고 좀 급하게 오게 됐어요. 아 원래 일본 선수만 참가가 가능하군요. 네네. 일본에는 이제 크게 협회가 4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저쪽 협회는 사실 외국인 출전 금지였는데 아까 그 나온 선수가 좀 도움을 많이 줘가지고
저희 한국 선수들도 좀 나올 수 있게 좀 약간 초청. 일본은 우리에 비해서 장타 대회가 얼마나 몇 대 몇으로 좀 많은가요? 장타 선수 규모도 일단 4배 정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일본에 가시면 여자 대회도 있고 시니어 대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하게 이렇게 연령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스펙 재는 거예요. 저 기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네, 네. 그러니까 60도 계측기에다가 길이가 넘는지 맞는지. 어, 뭐야? 와, 아니, 지금 여기가 되게 짧아 지금. 길이 재고 저 헤드 브랜드를 보면 알아요. 공인인지 비공인인지. 아, 반발 개수가 네, 반발 네, 개수가 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네. 아, 그다음에 교수님. 하. 와, 큰일 났다. 다음에, 다음에. 왜냐면 그러면 딴 사람들도 아, 이거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this shaft change, change, this change. 아, 뭐가 길어요? 아니, 과거 옛날 거가 길고 네. 어, 이 샤프트는 괜찮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자. 어머, 세, 아니, 늘 쓰시던 채 아니에요? 아, 샤프트가 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개측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아니 왜 그게 규정이 딱 정해져 조금씩 왜냐면 일본 다르고 중국 다르고 한국 조금 다르고 ナイフ 그릴 때 좀 자르려고 급하면 저렇게라도 해야 돼 현장에서 해요? 네, 저 자른다고 이거 그 권투 선수로 따지면 개체량 하는 거 예예 그런 거죠 예. 네. 지금 팬티 벗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네 진짜 그러네 이렇게 잘라? 우와 대박 잘랐어요 지금 아니, 저걸 자르니까 봤구나 저거를 샤프트 뼈가 나왔어 뼈가 모자란데요? 모자란 걸 뭐라고 안 하죠? 아, 모자 아, 짧은 건 괜찮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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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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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48인치까지는 네.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기존 대회에서는 48인치를 못 쓰나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아, 네. 기존 정규 대회. 기존, 예, 기존 네. 골프 대회도. PGA에서도? 네, 가능합니다. 아하. 그러면은 다들 그거 쓰지 않나요? 아, 근데 정확도가 네. 조금 내려가고, 최대 속도는 조금 더 올라가니까. 아하. 장타를 선택하는 분들은 48인치를 쓰지만, 그렇죠. 그 외에 또 정확도를 높이려면은? 그러니까 실제 장타 대회도 1인치 정도 짧은 클럽을 들고 온 선수들이 꽤 돼요. 아무래도 길면 더 멀리 가는데 그렇죠. 대신 네, 정확도가 떨어진다. 네, 네, 아. 바람이 그러니까 여기는 코스가 되게 눈에 보이잖아. 네. 그런데 여기는 평지라서 사실은 그 어디 떨어져도 괜찮은데 몸 잘 봐줘야 되는 게 당일 그 시합장 컨디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컨디션이 하면 뭐가 바람. 바람도 있고 뭐 이제 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햇빛이 너무 많은 경우도 있고. 최대한 봤죠. 파이팅. 아 그래도 보기 좋네요. 이 장타 대회란 것 자체가 개인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작전 짜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일본 분들이시고 유일하게 네 분만이 한국. 일본은 이제 남녀노소 다 구분 없이 와가지고 이렇게 대회를 치르는 걸 보고 굉장히 우리 선수들이 부럽게 생각합니다. 아우 저 등판이 맞아요. 어마어마하시네. 실제로 보면 정말 등치가 커요. 아, 저 야마자키 선수가 일본 시니어 선수 중에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네. 아, 우리 회장님 포스가 좀 나네요. 아, 근데 70년생이에요. 1970년생? 네. 아, 근데 일본에서 아. 저렇게 이제 관심 많고. 구경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분들이 팬덤이 형성이 되겠군요. 네, 네. 뒤집으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몸에서. 엄성용 선수가 약간 기가 죽은 것 같아요. 우리 나도 그 여주에서.
드럼요. 근데 야외에서 치니까. 진짜. 야외에서 이렇게 이 넓은 데서 시합을 하다니. 여기는 구하기 힘든 헤드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정말 힘든 데. 협회화돼 있으니까 이게 확실히. 오. 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식 수입되는 이제 로우 로프트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그거를 진짜 수입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는 장타대가 네.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네. 뭐 6.5도, 7도 네, 이런 네. 로프트가 낮은 네.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네, 네. 우리나라는 귀하군요. 맞아요. 네, 못 구해요. 근데 왜 구하기 힘든데 못 들어와요? 안, 아, 일단 법으로 시장이 없으니까. 네, 시장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일단 그러면 일본이라는 곳 자체가 네. 골프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크니까 네. 전 세계 2등 장타 세계, 쪽에 세계, 네. 세계 1위예요? 1위. 2위. 아, 2위. 1위는 어디예요? 미국. 아, 우리나라가 근데 3위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4배 정도 규모 차이가 나요. 아, 2위랑 3위가 차이가 엄청나네요. 아, 그럼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로프트가 낮은 걸 써요? 공을 많이 띄워야지 멀리 가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근데 각도가 요렇게 있는 거랑 요렇게 있는 거랑은 그 맞는 강도가 다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냥 키를 높이고 예, 네, 상향 타격을 그냥 위로 치는 거죠. 그래서 멀리 가게끔 만드는 대놓고 그냥 쏴 버린다는 생각으로 됐다 그냥 예. 미사일 발사 그냥 쏴 버리고 네. 갔다. 그냥 때리는 거네. 맞아요. 백스핀량이 많아지면 거리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은 로프트로 해서 백스핀량을 줄여요. 슬슬 나오는데? 이제 막 나오는데? 네. 예. 제가 입력된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뭔가 후다닥 지나가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네. 아, 예. 분석을 많이 하네. 얘기 안 했으시다가 네. 갑자기 하니까 지금 놓쳤어. 충청도 사람이라서. 아, 참다! 아니, 중간중간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참다 한 마리 우두두두두 하지 마시고. 아, 네. 많이 어려웠어요. 예.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백스핀량이 이제 속구 치면 거리가 안 나니까 네. 이제 낮은 로프트로 백스핀량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요. 왜냐하면 로프트가 낮아지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상향 타격을 해서 탄도를 높이면은 고탄도 저스핀으로 거리를 멀리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헤드 스피드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백스핀 양을 줄이기 네, 위해서 네. 로프트가 네, 저희 실제로 이 친구가 3도 쓰고 있고요. 네. 제가 제일 낮은 로프트를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3도 저희가 네. 4도에서 4도. 5도 사이를 쓰고 있고. 네. 그게 지금 보통 일반 아마추어들은 10.5도 그 도수에서 3도란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네. 와. 보통 퍼터가 3도에서 아 진짜요? 네, 퍼터가 직각에 가깝죠. 네, 네. 다 남성분들이고 근데 일본에서는 여성분들이 장타 대회 나와서 스윙을 하는 걸 봤어요. 네. 그러면 일본 여성 선수들은 보통 한 어느 정도 치나요? 250야드까지는 쳐요. 바람까지 잘 불면 300야드 근처까지 많이들 쳐요. 일단 형보다는 멀리 치는 거예요. 아니 250야드라면서요? 250야드 칠 수 있어요? 그럼 메타가 230m 되는 거 아니에요? 애가 미니멈 제일 못 치는 게. 아, 내가 얼마나 치는 줄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성분은 시시한 부가 없다고. 아 진짜 또. 아니 제가 아무리 뭐 정확도를 유지한다고 내가 뭐 뭘 치는 줄 알았지? 230은 나가죠, 저도. 아, 이거 확인할 수 있는데. 예? 저희가 지금 양이 되게 많거든요. 어디 기운 나죠? 슬라이스 내면 안 되고. 팔뚝이 화가 많이 났어요, 팔뚝이. 하이! 화이팅! 됐다! 볼 좋다! 좀만 빨리! 좋다! 아, 그리고 밸런스가 안 무너지시네. 팔이 지금 화났어요. 오케이, 들어가. 밸런스 보통 장타자분들 밸런스 많이 무너지시더라고. 손 안에 세 개. 됐다! 바로. 됐다. 고생했어. 들어가, 맞지. 잘, 나이스. 봐봐요. 오늘 되게 좋더라. 폼 좋아요. 야, 348야드. 만족스럽지 않은 거리일 것 같은데? 27야드. 하지 선수.
되게 조용히 하신다. 원래 힘쓸 때 싹! 막 외국에서 보면 그렇게 하시던데. 서양 문화. 맞아요. 아시아 문화는 좀 안 그래요. 매너가 안 돼. 아, 약간 배려해. 매너가? 아, 그렇구나. 몰랐어요. 상체부터 또. 상체부터 돌아가요. 팔부터. 아깝다. 하나 잘 맞았어. 한 340번 때 진짜 그 정도 라인. 공만 찾은 거 한진실 300 노지훈 하야도 이만 다스기 나도라 선수 이보 선수 357 343 3반 다스기 김을 헌식 선수 3번 다섯기 팀을 헌식 선수. 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361 야도. 오, 361 이겼어요. 우승. 아, 좋아요, 좋아. 근데 사실 일본 선수가 너무 잘 쳐놨거든요. 357야드 듣는 순간 아 좋구나 싶어요. 근데 와, 야, 361야드 지금 예선 3개 중에 하나 우승한 아, 저 사진 또 같이 찍으시는 분이 딱 보니까 회장님이시네요. 전날 연습을 했을 때 조금 느낌이 왔어요. 네, 그리고 오기 전에 조금 근력 운동을 좀 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느낌이 빨리 와서 그대로 했더니 뭐 기록적으로 361야드 김홍식 이 살아 있다 그걸 보여줬죠. 네가 너 하나 할 줄 알았다 동상. 딱 겁나 축하하네. 예선 통과하신 거지. 예선에서 1등으로 올라가신 거고 본선을 이제 또 이제 오픈 리그라고 해서 오픈이 이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리그 하위 리그거든요. 방금 한 거? 네. 방금 본 거? 그럼 저기서 이제 성적이 우승이라는 성적을 거둬야지 그 우승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챔피언스 리그 상위 리그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 그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포인트를 쌓아가지고 한마디로는 시드를 딴 거죠. 어떻게 보면 아~ 네. 시드를 다음 따서 단계로 올라갈 네. 수 있는. 네.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그렇게 막 화면에서는 안 좋아하시네. 굉장히 좋아요. 못 봤어! 이래가지고 어제 근력 운동을 좀 했더니 아 느낌이 왔어요. 어 이러고 있었죠. 이렇게 하던데. 이러고 있던데. 인터뷰가 이렇게 하던데. 그 시합이 연달아서 있어가지고 기뻐할 새가 없이 또 준비하고 바로 나가야 되는 거죠. 계속 긴장 모드가 약간은 좀 있는 거군요. 왜냐하면 오픈 리그를 우승하면 이제 그 상위 리그를 또 이제 뛰어야 되니까 시합을. 아 다음 우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 걸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어떻게 보면 적이란 표현을 써서 뭐 하지만 그래도 다 다른 팀이잖아요. 일본에 가서 내가 아는 우리 같은 나라의 선수가 1등을 하는 거 보면 뭔가 확 오지 않아요? 확 오죠. 확 오죠. 확 오죠. 힘도 많이 되고 진짜 이 왜냐 혼자 갔으면 진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혼자 가면 일이. 괜히 또 눈치 보고 네. 주눅 들고 막. 네. はい、それでは参ります。レディー、ゴー。あいぐや、보셨죠？비슷한키。おおお。지금、あ、지금。ナイス。おお、좋다。おお、나실수。ナイスフェイド。中央으로들어갔어요。これ이제최고로만치면돼요。예。お、いつご。아이쿠야! 아이쿠야! 오! 들어갔어! 근데 맞는 순간 딱 알죠? 됐다! 잘 몰라요. 아, 몰라요? 왜냐면 극도로 흥분한 네. 상태니까. 3반도스키 키에미 경구 선수 332야드 332야드 아 안타까워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했다가 딱 흥분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매력이면서도 좀 리스크가 좀 그래요 좀. 아 왠지 너무 치기 전에 너무 까부는데요. 아 누군지 딱 봐도 알겠네. 누군지 알겠네. 레디
왔다. 지금 이 악물고 치셨네. 원래대로라면 소리를 더빙 한번 해보세요. 더빙을 한다 생각하시고 원래 기분대로 할 때 기분대로 할 때 하면서 나이스 볼! 아, 정말 칠 때 그렇게 쳐요? 와 진짜 골뱅이 싫다. 나이스 볼. 아, 이게 잘 친다. 아, 매너 안 지켰네. 일본 가서 매너 안 지켰어. 엄청 줄인 거예요, 저거. 들어갔죠? 들어갔죠? 많이 들어갔어. 3개 들어갔어. 옷 입어, 옷 입어. 거의 다 들어갔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일자로 치는 사람이야. 그래, 내가 말이야. 레디? 고! 현재까지는 1, 2위. 뒤에 선수들 치는 것도 봐야죠. 이 지영아 좋아하지. 1, 2, 3. 아, 하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누구든 잘해야 돼. 네? 빨리 잘해야 된다고. 네. 최선을 다해. 좋아, 지금. 좋아, 좋아. 화이팅, 화이팅. 레디, 고! 가자! 자, 가자! 오우! 왼쪽. 드로우. 저는 무너집니다. 무릎 너무 많이 왔네요. 무릎 너무 많이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바꿔, 티 바꿔. 송영아, 모르겠어, 조금 더 오른쪽. 조금만 더 오른쪽이었어. 버티면은 무릎관절이 다칠 수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저걸 살려야 되니까. 네네. 됐다! 아, 나이스다, 이거. 여기까지 올게. 들어왔어. 이쪽으로 간 거 두 개. 360원. 이 경기랑 지금 이 경기가 진짜 많이 달라. 이게 훨씬 좋아. 좋은 경기 했어요, 이번에. 오늘 송영 선수 340. 야, 342 야드. 선수 380 야드. 동생이 잘 치니까 이제 김영구 선수가 약간 인상이 티가 났어. 방금 전에 티가 났어. 마치다 선수 기록을. 아, 티 났나요? 네, 티가 났어요. 긴장이 된 상태였죠, 그때가 지금. 왜냐하면 뒤에 남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뭔지 알겠다. 올림픽에서도 먼저 딱 그 스케이팅 보면 기록 딱 위에 있는데 점점 이제 좀 올라가면 네. 됐어. 조일이 아. 10 브로크 이기마스. 아, 또 몽원 스토리다 가라. 오! 오! 아리가또. 1차 대회 때 3명 다 올라가가지고 니즈 연잉 이제 못 푸는 네. 거네요. 같은 팀인데 대결해야 되는 안타까운 셋다 결선에 올라갔으니까 6인데 3그룹대구도 로그나이마스케도 뭐 솔직히 내가 올라가야지 뭐 그거죠? 그냥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니까요. 그렇죠. 네. 포커스 온 미구나. 포커스 온 미. 오른쪽이 저고 뒤가 김유근 선수고 누가 봐도 알 것 같아요. 살짝 왼쪽 괜찮아요. 저 순간에서는 어떤 뭔가 잘못된 자세가 나오더라도 수정은 불가능할 것 같아. 그냥 정말 본능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아이고야. 아우. 아, 볼은 내가 막 힘이 막 아우. 아, 저기서 나왔다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깝깝 했겠다. 진짜. 많이 깝깝했다니까요. 아, 진짜 내가 다 빡까보다. 아. 김형근 선수. 서울 남자 339. 338. 아. 이가미 신규 선수. 351 야드. 야, 일본 선수가 351 야드. 2야드 차이로 떨어진 거잖아. 아, 2야드. 또 나 자꾸 왜 그러냐. 2야드 정도는 정말 그 굴러가는 거기에 잔디 네네. 높이 때문에 결정나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어디에 떨어졌느냐. 레디, 고! 가자! 아이고야. 나이스 볼.
날씨가 좀 바람이 좀 부는 날씨 같아 보인다. 그쵸? 앞바람이 많았어요. 날씨. 좀 더 오른쪽 보고 치자. 경계선. 됐다! 어, 이거야. 형용아, 요 방향으로 한 번 더. 좋다, 좋다, 좋다. 조금만 더 봐, 오른쪽. 계속 똑같은. 저는 이렇게 김영구 프로님이 네, 말해주는 대로만 쳐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감독과 선수처럼 보여요. 네네 맞아요. 시합 때 그러니까 해야 될 역할. 돌아와. 선수가 칠 때 빨리 방향 잡는 그냥 그 정도만. 오. 아니야 이거 들어갔네.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야 끝을 못 봤다. 잘 쳤어. 어? 잘 쳤어. 어. 예, 기 하나 더. 선수 선수 335야드. 어머 송이영 선수 305야드. 어머 송이영 선수 305야드. 뭐야도 그렇죠. 어머 송이영 선수 1위 한 거. 오 아야드 차이로. 너무 선명해. 너무 이제 게임할 때 메이저로 너는 이제 승인호 씨니까 그 자리가 최. 그럴 것 같아 진짜. 왜냐면 일본말로 들리고 저희 한번 거쳐야지 알아요. 말 그럴 것 같으니까 바로 그게 막 피드백이 안 올 것 같아. 이제 좋아하네. 느린데. 좌측, 우측 하면 진짜 그대로 나와요. 뒤에서 봐주는 뒤에서 봐주는 게 호흡이 그만큼 진짜 호흡이 그러네요. 둘이 잘 맞거든요. 왜냐면 연습 때 저희가 조를 나눠서 하면 보통은 둘이서 조를 나눠서 하고 저희 둘이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봐줘야 되니까 뒤에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둘이 호흡이 잘 맞고 저희도 저희 둘이서 하니까 호흡이 좀 잘 맞거든요. 전화도 매일 1시간 반씩. 애인 같아요, 애인. 네. 밤마다 1시간 반씩. 영상통화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운전할 때 졸릴까 봐. 쇼핑 같이 하고 막 영화 같이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쇼핑은 좀 같이 하는 편인데. 가셔서 형님들한테 의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의지하는 편입니다. 아, 네네. 조언 같은 것도 많이 얻고. 네네. 아, 제가 웨이트 같은 것도 뭐 형님들한테 이제 정보도 많이 얻고. 아, 웨이트는 또 거꾸로 제일 많이 해서 정보를 많이 줘요. 형들한테 또 도움 주고. 네, 그리고 신상남이라 가지고 좋은 용품 있으면은 장비? 네. 아, 좋은 거. 제가 의심이 많아서 다 해봐야 되거든요. 아, 의심이 아, 많구나. 여기 또, 똑같네. 일단 사고 봐요. 일단 사고 봅니다. 똑같네. 친근감이 팍 들더라. 친근감이. 진짜 에이스시네, 에이스. 아닙니다. 나이랑 상관없이. 나이가 제일 엄청 어려요. 그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 94년생 올해 26입니다. 아, 26. 네, 많이 어려요. 저희 많이 놀라신 팀에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더 어린 장타 선수도 있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네. 봐야 돼요.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아, 네. 전 세계 정도로? 거의 그 정도. 네, 네. 좀. 왜냐하면 힘을 써야 되는 운동이니까 좀 나이가 있어야지 근력도 그렇지. 좀 차고 하는. 나이가 좀 올라가야 뼈가 연그니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장타 치시는 지금 모든 선수분들이 다 오버스윙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근데 오버스윙을 하면 또 안 좋다고 또 레슨 프로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멀리 치기 위해서는 오버스윙을 다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힘의 전달인데 이제 스윙 아크가 크면 클수록 더 멀리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확하게 잘 잡고 휘두를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 오버스윙을 하면은 좋아요. 처음에 스윙 배우실 때는 기본적으로 다 습득을 하신 후에 그쵸. 하신 거죠? 처음엔 다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왜냐하면 여기서 던지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내는데 저희는 왜냐하면 포커스 자체가 6개 안에 하나만 들어가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은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나요? 그 예쁜 옆변 푸니쉬는 이제 할 수 없어요? 아,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안 해요. 아, 이분들이 예쁜 피니시를 한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데. 정말 예쁘게 잡아요. 어떻게 예쁘게, 네, 어떻게 예쁘게 여기서? 이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갈 자신 있어요? 안 들어갈 자신 있어요? 근데 진짜 보고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이지훈 씨는 어때요? 막 아우 저렇게 한번 때려보고 싶다. 아니,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무릎 좀 돌리면 돌아갈 것 같아. 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까 저희가 말하고 싶었던 그 장타의 매력이에요. 아, 사람이 불끈불끈거리고 와 저거 내도 막 하면 안 되겠나. 맞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언제까지 그렇게 조심조심하면서 칠 거야. 아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정말 야 씨야 내가
눈 뒤면 반반이 무시하고 그냥 다 했어! 이거잖아요. 아, 이게 남자의 그건데. 어유 말은 이렇게 해도 조금 나가면 살아야지. 아이고 아이고 살아야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지는 게 현실입니다. 야. 이만다스키 어느 선영 선수 메이저 결선에 나가신 거죠? 하이리그에서 상위리그 자격을 얻고 이제 저들은 일단 다 수준들이 높은 선수들이에요. 오. 걸렸어. 오, 나이스. 그때 팔에 좀 부상이 있으셨나? 네네. 테이핑 하고 있어요. 테이핑 좀 하셨나? 다칠까봐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붙이고 있습니다. 좋다. 더 때려봐. 계속 푸시야. 좋아. 근데 이거 들어갔다. 하나 들어갔거든. 자 이제 때리자. 마지막이야. 25초. 여유 있게. 힘을 모아서 아 됐어 잘했어 2개 2개 2개에서 3개 이거 다 치신 거죠? 역시 후다다 그렇죠 금방 끝났어 여기 마스터드 리그 할수 있는 것 같아 김영란 선수, 조가 선수, 양호도 선수 올려주겠습니다 자다 선수 335회도 오늘 서영 선수 3, 8, 7이면 뭐 예상보다 훌쩍. 하이설레야말입니다레디고야너이하드갱신했니네이하드갱신했어저거기록했어딱두발딱앞으로갔다그리고공식적으로자료를남긴거잖아요기분진짜좋겠다387이본인최고기록이시구나아코스레코일본저선수도굉장히유명한일본 랭킹에있는선수아이거스카이주네요그래도자너무좋아해요이게남자의끈끈함이있어국적나라를떠나서아몰리마잘했다진짜이하도잘했다그거선발같은거얼마나어려운데대장님또나오셨네대장님이또얼른나온거예요개인적으로보면진짜이렇게해갖고이렇게일어서야되는데이렇게이렇게되더라고요아네그러니까임팩트순간에는발이공중에떠있거든요네두발다요네아니한발한발만어디말어느말왼발이떠있어요너무세게밟으니까그작용반작용으로지면을밀어낼수가없으니까이건이론으로설명이안되는몸어떤구조인것같아요진짜충분한데아우진짜이건내가어떻게따라해보려고해도왜이런적은안되네요슬로우모션을찍어보면요아주미세하게아주짧은순간일어났는데공중에떴잖아요、네、그럼돌아갔잖아요푹、네、주저앉는게안전을위해서그렇게、네、되는건데저스윙폼을따라야겠다고하신거예요멀리치신분나도아니요점점세게치다보니까점점주저앉더라고요노린건아닙니다나이렇게까지해봤다장타치기위해서왜외국선수가쓰는거보고해외직구를저이제못하는거역시장비아니그런거랑그선수의하는훈련루틴따라서방법을계속바꾼거죠왜냐면한가지로해서노력해서안된다는핑계대고싶지않으니까그러네노력을하는데새로운방법새로운장비를방법을계속바꿔서고집하지않는다 네, 네저도해외아니면바로바로확확바꿔주시는구나또장비말고뭐또생활적인면에서저는프로님에게레슨을받은게아니라야구선수에게레슨을받은거예요왜냐하면일부러왜냐하면그분들은분명히힘을주는방법이다르고저희랑그러니까기발한생각을자꾸만들어내려고다른코치님들에게이제받아봤죠이미장타를하려면어떤야구의어떤파워를접목을시키기위해서골프스윙정석대로만은답이안나올것같으니맞습니다야구로한방에서왼쪽방향입니다치는사람은공이안보여가지고몰라요맞아아오늘우리애들한테할말이없어서어쩌지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만들어야겠다. 하루만 참아, 하루만. 제조기. 아쉬움. 조금만 더 잘 맞았으면 이런 아쉬움. 잠시 후 왼쪽 방향. 하바이 안 빠져가지고. 내일 세모 있잖아, 세모. 세 게임 있잖아. 빨리, 빨리 빠지고. 내일 좀 빨리 빠져요. 네. 필사적으로 하자, 진짜. 네. 내일 유근아. 누구 한 명 가면은 진짜 잠 못 잘 뻔했는데 유근아 우리 같이 잘 수 있겠다. 한 명 나오면 이게 너무 외로운 일이야. 어, 맞아. 와, 야경 보세요. 어, 예, 저 지금 보고 있어요. 우와. 우승했으니까 한잔 해야 되는데. 아, 저는 원래 술 안 마셔요. 아, 장타의 비법인가요, 이것도? 아, 그럼요. 장타자들은 다 술 안 마셔요? 잘 먹습니다. 오늘 한 커프 해야지. 등심 두 개, 등심 6인분에 그다음에 저거 돼지고기 6인분 시켰어요. 엄청 먹네요. 누가 더 오시는 거예요? 12? 지금 12인분을 시켰는데. 근데 무한 리필 집이에요. 작정하고 간 거야. 아, 일본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우와, 방금 와 아무도 못 봤어. 오늘 하루 중에 제일 표정이 밝으신 것 같은데 지금. 밥 먹을 생각에. 아까 차 탈 때 좀 기분이 좀 안 좋으셨다고 하셨다가. 이거 유부나 이거 두 개 다 시킨 거야? 네, 아무래도 장타 선수니까 단백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섭취를 해줘야지 또 근육에 또 흡수가 되니까. 고기만 나오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고기만 나와? 주문하면은 오긴 와요. 반찬들이 오는데 그냥 안 시키면 고기만 먹는 거예요? 상추 안 먹어? 아, 그런 거 맛있게 드세요. 접수하세요. 진짜 고기만 저렇게 먹어? 느끼해, 느끼해. 이분들은 먹는 것까지도 대회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약이다 생각하고 먹는 거네 그냥. 아, 맛있어요. 그러면 천상, 천상 다행이다. 약이죠, 약. 와, 이게 뭐였지? 왜 불편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누구나 고기는 일단 하나 올려. 물이 올라와 돌려 끝. 강의를 하시면서 드시는 것 같아 보통. 일단 명료하게 하는 것 같아. 한 번에 치. 치. 안 돼? 이게 안 돼? 치. 돼지고기를요? 치. 아니, 소고기요. 저건 소고기구나. 안 돼? 됐다 됐다 시작했다. 먹방 나오네. 드디어 먹대장 우리 김홍식 씨. 김홍식 선수가 고기 매니아입니다. 엄청난 매니아예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사이가랑 몇 잡 시키실 거예요? 저는? 급이 지금 중요해. 제가 시킬게요. 이 팝콘 문제 들어갈 때 다시 먹어. 짠고기를 먼저 올려. 안짠고기를 딱딱한 고기를 넣고. 고기에다 고기를 싸드시네. 야 맞죠? 돼지고기에다 소고기 싼 거죠 지금. 그리고 저 이렇게 먹는데요. 아, 하여간에. 오. 뭐해? 똑같은데. 안녕. 아니 저게 초밥 접시도 아니고 저거. 아니고 진짜. 저거 다 3인분씩. 네. 한 접시다? 한 접시에 4분분이거든. 잠깐 드셨어요? 중간에 끊었어요? 다 먹고 왔어요? 먹을 만큼 먹고 왔어요? 60인분 먹었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아, 말도 안 돼. 참 거짓말 할 거야. 진짜요? 나 의심한다. 또. 아, 끝나고 같이 가시죠. 나 의심한다. 60인분을 먹었다고 네 분이? 별로 안 드셨을 테고. 한 그러면 둘이 먹은 것 같아요. 2.5인분. 네. 저희가 제가 5인분. 둘이 5인분 드셨다고 아니, 45인분, 55인분 먹었다고? 먹어요. 아니 그렇게 먹어요? 진짜 믿으시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홍식 선수는 고기 제일 많이 먹었을 때 몇 그램까지 먹어봤어요? 뭐 그램까지 어떻게 생각이 아, 제가 잘 본인 하는. 입으로 얘기하기 창피하니까 제가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드시겠지. 그때 이제 왜 일반 우리 되게 소소한 밥집 있잖아요. 분식집 비슷한 그 천국의 맛 나는 네, 무한 아니고 갔는데 점심 먹으러 세 명인가 갔는데 7만 원 돈이 넘게 나와가지고
아, 이게 내가 이걸 사준다고 데리고 왔는데 이러다가 안 볼 사이도 있구나. 아, 김밥으로만 7만 원어치 먹었다고? 일본의 장타대회를 말고 푸드파이터 한번 나가보세요. 그게 더 어울릴 수도 있어요. 아, 유튜브 먹방 하나 해요. 이 형은 진짜 잘 먹어요. 근데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좀 잘 먹는데 이 형은 옆에서 따라 먹다가 제가 지쳐서 어, 형님 배 안 불러요. 나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배부르기는 드시는 거예요? 그 7만 원어치 드셨을 때 배 불렀던 거예요? 아니면 더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좀 한 2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요. 아, 이상하죠. 아무래도 기초 대사량이 높다 보니까. 어마어마해. 네. 연비가 너무 안 좋은 소비가 근육량이 많아서. 진짜 소화력이랑 이게 어마어마. 장 타자가 장이 그 장도 그 장이 그 장도 크네. 뭐 드시는 건 아니겠죠 설마? 아니 아니. 어, 누가 계시네? 네, 저 와이프요. 제가 일본어를 완전 못하고 이제 와이프가 일본어를 좀 잘해가지고. 사모님이 대회만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야, 숙소에서도 이제 신용으로서 이렇게 할 일이 많네요. 핸드폰에 전부 스윙밖에 없어요. 그 당시 오늘 했던 거 또 분석하시는구나. 축구 전반전 끝나고 분석하듯이. 아, 저런 게 필요하구나. 얘기 좀 하러. 만약 유쾌하실 줄 알았는데 되게 진지한 모습도 이렇게 있네. 되게 마음이 뿌듯했고 아쉽고 안타까운 거는 유근이가 평소 기량이 오늘 좀 안 나온 게 그게 아쉬워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지금 아프잖아 많이. 아, 네, 저 지금 사실 내일 그립을 잡을 수 있을지 걱정되긴 해요. 왼쪽인 거죠? 양쪽. 양쪽은 다 제 팔꿈치가. 제가 팔꿈치 부상이 너무 심해서 길게 잡고 나서부터 기량이 너무 정말 안타까울까.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대로 유지하고 아예 확 오른쪽을 보고 커브가 있을 걸 믿고 그냥 치느냐. 그러니까 의견 충돌도 많이 일어나요? 그거보다는 상의죠. 저희는 이제 상의하는 거죠. 상의.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요.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아, 또 나가서 또 빈 스윙을 하시네요. 저거는 한국에서부터 항상 하는 그 본인 방식이라 가지고. 그걸 다시 찍어서 또 확인하고. 좀 어디다 올려놓고 찍으신 거예요? 네, 저 그냥 바닥에 세워놓고 찍고 있습니다. 아, 저기에? 네. 빈 스윙 할 때는 무릎을 안 굽히네요. 아, 저게 의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진짜 사력을 다해서 패야지. 그렇구나. 이제 네. 그때서야 무릎이 허락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허락이란 단어. 네. 그때서야 무릎이 네. 허락을 한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장타 덕후네요. 아, 덕후죠. 그러니까 머릿속이 네. 오로지 멀리 치는 것만 있는 거야. 아니, 표현 봐봐요. 무릎이 그때서야 허락을 해준대잖아. 야, 이분들 열정. 노력을 보면 진짜 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 나 새로 드라이버 나왔는데 이거 바꾸면 10m 더 나가겠지. 아, 나 저걸로 샤프트 바꾸면 뭐 5m 더 나가겠지. 이걸로는 아, 저희도 그래요. 아, 그래요? 신상 신상. 아니 너무 나... 높이 잡지 마. 자존감 되게 낮으신 분이야. 곤란하게 만드네 지금.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지금 나 곤란하게 만들었어. 그럼 일단 돌고 돌아야 되니까 상승을 해야 돼. 보는 내내 장타에 대한 저도 아, 나에게도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걸 좀 배웠던 것 같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장타 끝까지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진짜 미국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절대 맞아. 포기하지 말고 이분들이 또 계셔야지 후진 양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혼자 갔었다가 아, 대회를? 네. 오, 그랬다가 너무 소외감이 힘들어서 그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친구랑 같이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네 명이 마음을 맞춰 결성했는데 소외감이나 이런 건 좀 덜하지만 사실은 인원에서 오는 차이도 좀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더 간절해지고 좀 더 필사적인데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좋은 말씀 해주신 것처럼 한국에도 훌륭한 선수들 많고 좀 더 이런 장타 시장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네 분 중에서 이미 제일 가벼운 사람이 누구예요?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럼 다음 주 얘기 좀 힌트 좀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궁금해가지고 아, 스포일러 좀 해줘요. 아, 인터뷰 이래 해야 되나? 벌어지나요? 인터뷰 이래 해야 아, 되나? 그런 상황 벌어지나요? 반전이 좀 있나요? 아, 뭐 한번 보십시오. 아, 아, 어깨 올라갔네. 아, 어깨가 귓볼까지 올라갔네. 맞습니다. 아, 네. 이거. 짧지만은 그래도 장타 매력에 흠뻑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저희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장타들! Hey!